전원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HL만도 가지고 와주신 분이십니다. LH만도 54,325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비중은 30% 있으십니다. 자율주행 수소 모멘텀과 실적 좋을 것으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악재가 있는 건지 주가가 계속 빠지네요. 저는 7만원 부근을 목표가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괜찮을지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또 고민 털어놔 주셨습니다. HL만도 오늘 움직임 살펴볼게요. 2.78%가 하락하면서 41,950원 선입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7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을 공격하고 있는, 특히 연저점 부근까지 내려서고 있는 HL만도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부분은 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만도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확인하셨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만도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여기 하는 부분들이 사업 내용은 뭐 조향장치나 현가장치 이런 뭐 틀에 박힌 내용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이 언제쯤 움직여줄 수 있느냐. 대장주격이니까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현대차의 재고 조정 부분이 자동차 파트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오늘 아진산업은 기업에 좀 개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서 날라온 돌이기 때문에 횡령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의 재고 조정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많이 내려간 부분, 실적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신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2분기에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10% 넘게 빠졌거든요. 결국 만도도 그 영향권 아래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이 주가의 하락폭이 좀 타당해 보이나 그런 이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퍼진 재고 조정 부분, 그리고 모멘텀이 조금 사그라든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회의 폭으로 좀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3분기 때는 자동차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고, 이때를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30% 비중 보유를 하신 거 보니까 쭉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좀 그 매매 관점으로 좀 올라타신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올해 그 만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좋았습니다. 리바운드 4만원부터 54,000원까지 쭉 올라온 모습이었고, 시장에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실적이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리 잡은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장작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불꽃이 좀 필요한 쪽인데, 결국은 아직 자율주행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재고 조정 부분,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언제쯤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밝혀줄 것이냐, 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침체 국면에서는 아마 55,000원, 54,000원까지가 반등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내년 시장 좀 넘어가게 되고 유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하면 6만원 언저리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7만원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재작년이죠. 2021년에 찍었던 양봉 윗꼬리 밑에 목표가를 나름대로 좀 설정하신 것 같거든요. 밸류적으로 봤을 땐 여기까지 가는 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 상황 자체가 뭐 밸류에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반등 모멘텀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하셔야죠. 내가 리바운드가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매매를 좀 선회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좀 더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딱히 감소한 부분도 아니고 또 자율주행 모멘텀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모멘텀도 아니고 전기차 모멘텀도 마찬가지죠.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반등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된다. 내년까지 끌고 갔을 때는 충분하게 64,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표가는 64,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따로 손절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로 대응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HL 만도 예상보다 좋은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의 재고 조정 부담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자동차주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실적이 받쳐주는 가운데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대차 그룹의 재고 부담 해소를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연내 목표가는 5만 5천 원, 내년 중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 목표가는 내년까지 6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매수 생각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셔서 저희가 또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